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요새 지금 방송을 못 올렸습니다. 예, 죄송할 필요는 없겠죠? 예, 남는 것은 없으니까. 예, 오늘은 예, 팔이 잘 펴지지 않는 예, 다운블로우 시작해가지고 임팩트, 팔로우까지 예, 팔이 펼쳐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생이신 분들을 위해서 예, 그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예, 준비 중입니다. 예, 빌어먹을 4대의 중독 미세먼지 짱깨놈들 예, 상종도 하지 말아야죠. 예, 지금 바로 갑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라이언으로 하겠습니다. 예, 라이언으로 잡으시고 예, 여기서 어드레스 하실 때 양팔을 보통 피잖아요, 이렇게. 근데 두 가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힘을 꽉 쪄가지고 피느냐, 아니면 네, 힘을 빼도 필 수는 있죠. 네,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이완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이완된 상태. 네, 어깨서부터 팔꿈치, 손목까지 네, 힘이 빠져있는 상태가 가장 좋아요. 이완된 상태. 근데 힘을 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경직된 상태. 네, 백스윙을 올려가지고 임팩트 때 경직이 되는데 경직을 만들어 놓고 백스윙 올라가지고 다시 경직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밸런스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유의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수업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백스윙을 올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게 구부러지는 분들도 있고 내려올 때 이렇게 구부러져서 내려오고 이렇게도 되고 네, 이렇게도 풀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풀리죠. 이렇게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네, 올라와요. 이렇게 되고 네? 이거 막 치킨 윙이라고 그러지, 이거 빠지고 예, 이렇게 흐트러지고 그럼 볼이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요. 좌측으로 나갈 수도 있고 우측으로 나갈 수도 있고 굴러서 위로 뜰 수도 있고 예, 뒷땅이 날 수도 있고 앞땅이 날 수도 있고 뭐 아주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수들도 많은 연습을 해요. 여기다 이제 끼고 이제 뭐야 장갑을 끼거나 옆구리 쪽에 예, 겨드랑이죠. 겨드랑이 중에 장갑을 끼거나 이제 아니면은 이제 저 뭐야 우드 커버나 드라이버 커버를 여기다 끼고 연습을 하는데 예, 그거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예, 겨드랑이를 예. 근데 예, 겨드랑이 이렇게 너무 하다 보면 이게 땀 날 수 있어요. 예,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 예, 빨래를 하면 되니까. 예, 자, 양쪽 겨드랑이를 어드레스 때 살짝 이렇게 모아주세요. 예, 근데 여기만 모아줘도 돼요. 여기 이 양쪽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긴 합니다. 예, 그거는 배제하고 힘이 들어가죠. 그래도 팔꿈치부터 손목까지는 힘을 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는 딱 이렇게 딱 주고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네, 딱 주고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긴 부드러워야 됩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딱.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딱 만들어 놓고 백스윙 올라가실 때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어깨 밑라인까지. 어차피 여기까지 올라가면 빠져요. 네, 빠지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의 위치가 어깨 밑까지는 붙어서 네, 그 다음에 딱 올라가고 올라가더라도 떨어지긴 하지만 요거를 이제 교차시켰기 때문에 딱 붙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중요하죠. 내려올 때는 완전 붙습니다. 네, 이게 붙여서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붙여서 네, 그 다음에 임팩트가 맞고 팔로우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네, 요 정도 네, 요 정도죠. 네, 이거 뭐죠? 이거 개인가요? 네, 개 모양이네요. 개 스윙 빵빵! 이 아니고 예, 옆으로 가는 게 예, 이런 모양으로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의 부분을 예, 양쪽 겨드랑이 예, 겨드랑이를 이렇게 예, 당겨줘가지고 딱 당겨서 예, 예, 팔꿈치부터 손목은 부드럽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만들어주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팔이 좀 자연스럽게 펴질 수가 있더라고요. 예, 이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거를 하시면서도 또 이런 현상이 발생되더라고요. 이걸 하는데 또 이상한 쪽으로 자꾸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건 줬는데 무슨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네.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더라고요. 뭐냐면 가장 좋은 스윙이 나오려면 간결하고 간단하게 스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굳이 네. 내가 굳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네, 이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스샷이 많이 나고 실수가 많이 나는 겁니다. 네, 간단하고 간결하게 하지 말아야 될건 하지 말아야 돼요. 자, 백스윙은 느리게 올리죠. 네, 여기서
500번을 돌리든 여기서 1000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든 백스윙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백스윙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실 수가 있는데 휘둘러지는 동작에서는 한 가지 이상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다운으로 뭐 끌어당겨 가지고 그 다음에 막 골반 돌려주고 그 다음 킥을 차면서 그 다음에 시선을 남겨주면서 손목을 돌려주고 안 됩니다. 그게 선수들도 힘들어요. 선수들은 물론 그렇게 연습을 하겠죠. 근데 걔네들은 10시간, 12시간씩 연습해요. 네. 괴물처럼, 노예처럼 연습을 하죠. 그러면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연습할 시간이 없죠. 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연습도 뭐 일주일에 뭐 한 번씩 하고 뭐 2주일에 한 번씩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분들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뭘 만들기보다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각도, 각도와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레슨을 받으시고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또 여의치가 않죠.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그런 부분들을 예. 융통성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예. 그거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 팁 같은 거예요. 네. 어차피 말해봤자 모르실 수 있어요. 예. 몰라도 돼요. 어차피 예. 저랑은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예. 그래서 딱 오늘 연습 딱 내려놓고 딱 붙여주고 네? 근데 팔꿈치부터 여기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좀 이렇게 연습하실 때 좀 이렇게 눈치가 보일 수 있어요. 좀 바보 같은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딱 붙여주고 여기서 팔꿈치부터 손목까지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네. 딱 내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서 개스윙이에요. 개스윙. 네, 개스윙. 개가 영어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도구 말고요. 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론 스윙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다운그레이드 시키세요. 네. 풀샷 가지 마시고 네. 내려서 네.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럼 내려야죠. 인정을 하세요. 아,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팔이 뻗어지는 현상을 네.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잠깐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우 중국놈들 아주 떼놈들 아주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미국이 제재하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아주 그냥 없어져 버려야 돼요. 예. 공장들도 이쪽으로 한국 쪽으로 갖다 놓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우 이런 걸 4대2. 예. 아무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목이 상태가 안 좋아도 오늘 찍을까 말까 하다가 간단하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선생이었어요. 예. 그리고 좀 이름을 아직 안 정했어요.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했는데 니즈 골프 무료 아닌가? 니즈 무료 골프 니즈 무료 골프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니즈 골프 뭐 이것만 치면은 도선생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예, 뭐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댓글 아직 없는데 아 있었나요? 예,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한번 네, 보고 그것도 한번 풀어나갈 수도 있고요. 댓글 레슨 가능합니다. 네, 댓글을 보고 방송으로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무료예요, 무료. 예, 네, 공짜잖아요. 예, 쉽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뭐 한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예, 뭐 전화 연결 유선상으로도 뭐 그런 플레이 진행하실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찾아가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거의 뭐 중환자실 네, 가신 분들도 또 한번 만들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예, 많은 관심 좀 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아, 그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가 없이 했어요. 여기 지금 다 없어가지고 퇴근했거든요. 예, 마이크가 없는데 예. 잘 들리죠? 예. 아이폰이 예, XS입니다. 최신형. 애플. 예. 브랜드 보고 샀어요. 예. 아주 화질이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찍는 건데, 예.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 예. 영광은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